안녕하세요. 네, 저예요. 또 최다연. 오늘 제가 이 복장으로 영상을 좀몇개 찍고 있죠. 이번 시간은 조금은 가벼운 주제예요. 가벼운 주제인데, 자, 드라이버 쳤을 때 왼쪽으로 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의 심리, 뭐, 이 골프를 우리가 심리전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공이 자꾸 슬라이스가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타겟이 이쪽이에요. 근데 계속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우측으로. 자, 그러면 공이 계속 우측으로 가니까, 아, 우측으로 좀안 갔으면 좋겠어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치실 겁니다. 왼쪽을 더 많이 보고 치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면 슬라이스가 고쳐지나요? 우리는 지금 슬라이스라는 볼의 쉐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관광볼을 쳐서 이렇게 왼쪽으로 스타트해서 많이 돌아서 우측 페어웨이, 우측 러프로 가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안 가게 왼쪽으로 빡 치면 슬라이스 쉐입이 고쳐지나요? 라는 게 저의 질문인 거예요. 잘안 고쳐지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 공이 거의 이렇게 출발해서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거리도 안 나가고 낮게 가고. 그런 분들이 자꾸 공이 왼쪽으로 간다고 계속 더 오른쪽 보고, 아씨, 좀더 오른쪽으로 한번 이번엔 쳐봐야지. 계속 왼쪽 갔으니까. 하고 하면 훅 나는 게 똑바로 가지나요? 펴지나요? 이 훅이? 커브가? 안 펴질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실전에서의 팁이에요. 근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내가 공이 계속 왼쪽으로 가. 여기서 이제 티샷을 하는데 카트 도로가 이렇게 쭉 있어서 카트 도로 왼쪽은 다 오비인 거예요. 이 홀이 지금 상황이. 상황극이에요, 지금. 왼쪽이 오비예요. 지난 몇홀 동안 계속 훅 쳤으니까 이 홀만큼 제발 안 쳤으면 좋겠어 하고 훅을 안 친다는 생각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왼쪽을 막아요. 뭘로 막냐? 몸으로 막아요. 어떻게 막냐면요. 몸은 계속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좀더 정타에 들어와서 공이 맞춰서 이제 공이 똑바로 갈 수가 있는데, 왼쪽이 막히면 클럽이 어떻게 되냐면요. 왼쪽이 막히는 순간 클럽이 엄청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 그립 끝이 이쪽을 바라보게 돌아가요. 자, 손목 쓰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옆에 카메라에서 봤을 때 거의 클럽이 몸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완전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이 왜 나오냐면요. 왼쪽이 싫어서예요. 왼쪽이 싫어서 본능적으로 왼쪽이, 어드레스 하면 이제 이쪽이 왼쪽 편이다 보니까 여기를 자꾸 막아요. 막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해야 될 몸이 자꾸 막혀서 이렇게 칩니다. 이러면 훅더 많이 나죠. 근데 왼쪽이 자꾸 싫으니까 어떻게 쳐요? 계속 에임은 오른쪽으로 바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이미 이 타겟보다 어드레스 때 이미 막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훅이에요. 제가 나무 뒤에서 완전 훅을 쳐야 되는 상황에 제가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과감하게 왼쪽을 보셔야 돼요. 어렵죠? 공 하나 그냥 오비 난다 생각하고 실전에서 해보는 거 저는 추천해요. 근데 물론 옆홀에 다른 조에 사람들이 막 홀에서 치고 있으면 그런 홀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연습장에서부터 시도해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매트의 생김새대로 저희가 이제 에이밍을 하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연습장에서 약간 제일 왼쪽 끝에 있는 철탑 정도로 아무튼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우리가 연습장에서 서서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섰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왼쪽으로 쳐주시고 몸만 열어주세요. 그거 딱두 가지거든요. 왼쪽으로 쳐주세요. 자신 있게. 막지 마시고, 많은 훅병의 원인은 얘가 막히는 거예요. 얘가 막히고 얘가 막혀서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도 막히거든요. 손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립은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내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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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몸이랑 같이 돌아줘야 되는데 막히면 그건 진짜 답도 없고요. 정말 많은 상급자 골퍼들 그리고 프로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측 보게 돼요. 그럼 더 혹나요. 그러다가 연습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왼쪽 보고 그냥 페이드나 슬라이스를 낸다고 치면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골프가 사람을 약간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훅인 하시는 분들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의 조건이라면
원래 타겟보다 자신 있게 왼쪽 보시고요. 자신 있게 왼쪽 보시고요. 왼쪽으로 클럽 패스가 갈 거예요. 클럽의 길이 왼쪽 본 방향대로 갈 거고요. 몸의 그 축만 이렇게 회전하고 치시면 돼요. 회전, 회전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막히지 않게. 반대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 우측을 많이 보세요. 어디서 이런 얘기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심리전이고 그 심리 때문에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우리가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계속 공이 우측으로 오비가 나시는 분들 우측 보세요. 그리고 공 더 우측으로 몇 개 더 날려 보내세요. 10개, 20개, 30개, 50개, 100개 치는 순간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이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훅이 나시는 분들은 얘가 막혀서 손이 돌아가서 훅이 나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왼쪽 길로 향하도록 몸이랑 같이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했어요. 반대예요. 오른쪽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오른쪽 보시고요. 이대로 치실 거예요. 이대로 치는데 슬라이스는 하나 더 중요한 게요. 클럽 페이스예요. 클럽 페이스의 앵글.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들은요. 진짜 클럽 페이스가 많이 오픈이 되실 거예요. 클럽 페이스가 닫혀서 내려오는데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나서 오비가 날 정도라는 건 저는 아예 이해가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많이 되시는 거거든요. 클럽 페이스가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점점 보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열려 들어오죠. 페이스가 위쪽을 보고 있어요. 어찌됐건 위쪽 하고 이러면 당연히 우측으로 슬라이스 납니다. 자, 우측으로 가는 게 싫어. 나는 계속 왼쪽으로 칠 거야. 왼쪽으로 칠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더 오버 더 탑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진짜 이제 더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 보시고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요. 자연스럽게 이 클럽 헤드에 있어서 여기 앞에가 토우고 여기가 힐입니다. 토우 제발 돌아가게 그냥 놔주세요. 토우가 돌아가게 놔주세요. 지금 이게 하나도 없어서 슬라이스 나는 거거든요. 자, 옆에서 그냥 좀 정확한 앵글에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요. 조금 돌아볼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제가 해본 결과 좀 돌리는 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약간 손목이나 토우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엘보를 생각해 볼게요. 자,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엘보가 이미 약간 포인트가 이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엘보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체가 돌아갈 거거든요. 엘보가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줄 거거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스윙 해보세요, 릴리스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에임을 바꾸는 거,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에임을 확 바꿔보세요. 무모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심리예요. 심리. 사람이 자꾸 우측으로 가면요, 우측으로 가는 게 싫어서 왼쪽으로 자꾸 치게 돼요. 근데 그 왼쪽으로 치는 게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계속 이렇게 왼쪽으로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공 더 우측으로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 가는 거 싫어서 자꾸 우측으로 치려고 하는 순간 막히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막히면. 그러니까 충분히 돌아줘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양쪽으로 미스하시는 분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네 홀 다섯 홀 연속 우측으로 막 가요. 그러면 에이 그 다음 홀에 뭐 여섯 개 우측으로 간다고 뭐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여섯 번째 홀에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 딱 시도를 했는데 또 우측으로 갔어요. 근데 그 양을 보셔야 돼요. 이게 골프가 제가 그랬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좋아지는 건 없다고. 그런 매직은 없어요. 양을 보세요. 예를 들어 1번 홀에서 뭐 30야드 우측, 2번 홀 40야드 우측, 3번 홀 40야드 우측, 5번 홀 30야드 우측. 근데 우측을 보고 쳤는데 페어웨이 중간에서 봤을 때는 50야드 우측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오른쪽을 봤잖아요. 그러면 양으로 치면 이게 얼마 우측으로 안 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우측을 보고 들어오가 걸릴 때까지. 그리고 들어오지 훅이 나시는 분들은 왼쪽을 보고 공이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걸 하셔야 돼요. 안 좋은 스윙의 예를 제가 좀 이런 거 잘 안 하긴 하는데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훅이 나시는 분들, 제가 이거 잘 따라하거든요. 저의 버릇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막혀 있거든요. 여기 막히지 말고 자신 있게 왼쪽 보고 왼쪽으로 쭉 쳐준다, 왼쪽으로 쳐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스윙 플레인 우리 얘기 많이 했죠. 스윙 플레인에 있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스윙 플레인보다
앞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헤드까지 열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슬라이스 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도 슬라이스 나요. 네. 그러니까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우측 보시고요. 그래도 훅이, 그러니까 공이 계속 슬라이스가 난다 하면 스탠스도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가 아예 훅을 내는 그런 스윙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공이 많이 삐뚤어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반대로 그만큼 해야 이게 돌아올 텐데. 그쵸? 그러니까 용기도 필요하고 조금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연습도 하셔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드라이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4편? 4편 정도 찍었나? 안에가 많이 덥습니다. 지금 물 한 모금을 못 마셔가지고 조금 힘드네요. 저는 오늘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쉴 건데 1대1 레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레슨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름 골프 너무 좋아하고 막 쉐어하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골프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이런 얘기하고 저 좋아요. 왜냐면 저도 가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기본기 다지는 거라든지 셋업에서 중요한 것들 뭐 저 그런 거 보고 오히려 제가 아 맞다 그거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 레슨 하는 걸 좋아해요. 아마추어 레슨이 막 되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조금 더 기본기에 맞춰진 그런 레슨들인데 저도 이제 너무 스윙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막 이렇게 파고드는 스타일이어서 자꾸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빨리 기본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그냥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거 보고 그러거든요. 자, 최근에 샷 좀 잘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잘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이 업로드가 됐을 거예요. 그 다운스윙의 순서 있잖아요. 백스윙은 1, 2, 3, 4, 5 그 다음에 다운스윙 5, 4, 3, 1. 저 진짜 시합 일주일 내내 그거 올리고 나서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 전부터 이제 우리가 가편부터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봤는데 저는 그게 도움이 됐어요. 어찌됐건 공 너무 잘 맞았고 뭐 샷 이글까지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기에 충실한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가장 좀 쉽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 모든 분들에게 다 만족도를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구독자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진짜 영상 잘 만들려고 저희 팀원들 자체가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기특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제작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모르겠어요. 처음 영상 찍었을 때보다 좀 약간 피곤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아무튼 들어가서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지금까지 최다현이었고요. 잊지 마시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